안녕하세요, 윤민윤입니다. 오늘은 오이무침을 할 거거든요. 저희는 한번 하면 한솥하기 때문에 오이를 많이 준비했어요. 이렇게 조금 길게 잘라서 반도 자르시고요. 이거 어떻게 자르는 거는 하시는 분이 하시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. 동그랗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. 이렇게 자르니까 저는 조금 색다르기도 하고 동그란 것보다 색다르기도 하고 양념도 잘 되고 먹기에도 편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잘라서 하는 편이에요. 여름에는 오이 반찬만 한게 없죠. 자, 이렇게 다 썰어서 준비된 오이는 그냥 무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절여놨다가 무칠 거거든요. 절일 때는 소금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설탕도 한 스푼 정도, 한 스푼. 식초도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 정도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절여두면 양념이 더잘 배겨져서 더 맛있어요. 이렇게 절여질 동안 둘게요. 절여지면 또 만나요. 자, 2, 30분 정도만 절이시면 돼요. 국물 나온 거 보이시죠? 이게 국물도 있고 식초도 있어요. 이 물기를 쭉 짜주셔도 되고 그냥 빼주셔도 돼요. 저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또 오이에서 물이 나와서 있는 물기 있는 오이무침도 좋거든요. 그래서 꾹 짜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물만 버렸어요.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양파도 선택사항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저는 저희 집은 오이 다 먹고 끝에 양파만 남아요. 이제 고춧가루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 할게요. 조금 희끄무르이 한거 좋으시면 조금 덜 넣고 뭐좀 빨간 게 좋으면 더 넣고 하시면 돼요. 넣고 마늘도 넣고. 우리가 아까 초반에 다 간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만 더 하시면 되세요. 이렇게 묻혀서 모자란 부분 더 넣으면 돼요. 뭐 설탕이 모자라면 설탕 더 넣고, 소금이 모자라면 소금 더 넣고, 식초가 모자라면 식초 더 넣고 하시면 돼요. 저는 조금 달달하게 먹거든요. 그래서 단짠. 그래서 소금이랑 설탕 한 스푼씩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소금이랑 설탕, 식초 반 스푼 정도씩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소금 반 스푼, 설탕 한 스푼. 전단거 좋아하니까 식초 한 스푼. 이것도 기호에 맞게 넣으면 돼요. 맛있어 보이죠? 이런 반찬 사 먹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? 맞죠? 근데 요즘에는 참 식구들이 작으니까 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사서 먹는 게 가성비가 낫긴 해요. 근데 저희는 많이 사야 되니까 많이 살려면 비싸지. 맞죠? 깨, 통깨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나중에 물기 생겨가지고 물 위에 깨가 똥 동동동 떠 있으면 진짜 맛있죠. 맛있겠죠. 진짜 맛있습니다. 이렇게 오이무침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